그냥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해답이고 백문이 일답이다. 무슨 질문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잘 적용하면 어떤 누구한테 코치를 잘 받으면 목회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노력들이 말짱 허사고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방법도 결론도 뭐 심는이가 있고 물주는이가 있지만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기한 전에 안 떨어지고 끝까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되지 다른 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더라. 그런 면에서 일계명이 백문이 일답이다. 무슨 질문에도 해답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우상이 될 듯 말 듯 그리고 됐다가 정신 차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저의 평생 동안 가장 많은 애정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은 교회 내지는 교회의 사역이라고 봐요. 이 사역이 좀 잘 되면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너희들 봐라. 게을러서 그런 거야. 목회 센스가 없어서 그런 거야. 설교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데 이제 목회가 또 잘 안 되면 이건 뭐야 이거 하면서 엄청 실망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보면 뭐 교단총회나 지방에 가면 나보다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영혼의 평강이 오고 나보다 훨씬 큰 교회, 안정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동료들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 이게 뭔가 하면 어느 순간 이 교회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 이런 식의 우상 숭배가 저 안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잘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것의 진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면서 요즘은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목회를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시절에 보통 보면 뭐 영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학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큼 사용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 만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한 것도 무용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네가 죽을 힘을 다하여 준비한 그것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지 하는 것들을 시간과 세월 속에 제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시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온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결론은 뭐냐? 조금 대충해라. 어쩌면 우리가 엄청난 열심을 쏟아붓고 있는 그 핵심적인 동기에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함인가 이거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말씀은 대충하라는 거지만 그 일을 대충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굉장한 열심을 더 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김동호 목사님은 또 어떤 고백을 해주실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 목회하다 보면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길이 없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제 그런 때를 당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길은 성경책 하나 들고 진짜 골방에 가는 거예요. 성경사전, 핸드폰 속에 성경사전이 있으니까 그거 들고 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툭툭 터지는 게 있어요. 팝콘 터지듯이. 그러면 사전 가지고 다 생각나는 대로 찾아서 이제 A4 용지에 적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쭉 찾아놓으면 그게 이제 A유형, B유형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답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환해져요. 더 깜깜해져요. 아, 깜깜해져요. 내 생각하고 다른 게. 아. 이러면 아주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벨 다 뽑아 나오라는 소리구나. 하기 싫어. 그런데 그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도 이겨오라. 일로 가야 살아. 난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길은 가고 싶지 않아.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게 믿음이지. 그 일로 가야 살아.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해요. 내가 나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가야 살겠는데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용기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는 에이 죽으면 죽지 뭐. 다 죽었는데 뭐가지고. 아, 더 못 버려. 아, 자존심이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 그러면 이 찬성에 나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는 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풀려요. 안 풀릴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풀린다고. 그러면 나오는 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맞잖아요. 증거 많더다. 그랬더니 믿음이 증거로 오게 될 때 그때 말씀을 사랑하게 돼. 아, 야, 이게 진짜 귀한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사랑하게 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나님 사랑하기 싫, 보여야 사랑을 하지. 믿어져야 사랑을 하지.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이해도 안 되는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믿고 따르다 보면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을 때 맛을 보면 맛있는 거 보면 좋아하게 돼 있잖아. 경험했으니까 그다음에 아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로 사랑하나이다.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드치락 드치락 하면서 가는 거예요.